예, 이번에 제가 또 농막에 들여놓을 난로를 만들고 있는데, 뭐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동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간이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 뚜껑을 다 덮고 이 모양을 다 갖춰놓게 되면 이 내부를 보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내부를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렇게, 여기 요 앞쪽은 이렇게 막고, 요 앞에 내열유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저 위에 이렇게 뚜껑을 덮고, 위에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뚜껑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위로 투입을 하겠죠? 투입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공기구멍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아래, 이게 공기구멍입니다. 이제 여닫이 식으로, 양쪽으로 만들 거고요. 이쪽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요 선상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지고, 여기로 나오게 돼요, 공기가. 여기로 공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쪽도. 이제 뚜껑을 닫아놔도, 요 안쪽에서 이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서 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달궈지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공기를 투입하다 보면 이 달궈진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안에는 나무가 타서 들어가면서 살짝 꺾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차 공기인데, 저 안에 내부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하다 보니 그렇게 커졌는데, 구멍이 요거 한 반만 합니다. 2차 공기 투입구는. 저 내부가. 그래서 저쪽에 이제 커브가 살짝 돼 있는 저 방향으로 2차 공기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요. 2차 공기를 만드는 이유는, 나무에 남아있는 그 가스, 잔여 가스를 태워서 그 가스마저 불이 붙도록 해가지고 내보내기 위한 그런 방식이고, 여기 지금 백관이에요. 백 사이즈고, 백 사이즈가 좀더 되죠? 그리고 요건 150관인데, 요 사이에다가 공구리를 쳐서 넣을 겁니다. 이렇게 공구리를 쳐서 채울 거고, 저기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 연통 투입구가 있는데, 연기가 빠져나가는 자리인데, 요 구멍 아래까지, 여기서 저쪽 아래 구멍 아래까지 펄라이트를 섞은 시멘트를 섞어서 거기까지 채울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여기 하고 여기는 그라스 울을 채워 가지고 단열을 시켜 줄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철이 10T입니다. 전부 다 10T. 요거만 8T고 나머지는 다 10T예요. 여름 가면 이게 열이 엄청 받으면 이철 자체가 변형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저 밑에 이제 재받침을 만들었는데 재받침도 싹 녹았었고 이 철도 막 틀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T짜리로 하다 보니까 레이저 커팅해서 온그 무게만 200kg가 넘습니다. 철판이. 그러니까 아마 다 만들면은 최소한 200, 한 7, 80kg 되지 않을까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난로가. 근데 무게가 엄청 무겁습니다. 거의 뭐 영구적으로 쓸 생각으로 지금 만들긴 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하단에 제바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 밑에 쪽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저 바닥까지. 그 바닥 밑에는 또, 제바지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제바지가 있죠. 저쪽 안쪽에. 그래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재가 밑으로 떨어져서 청소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로 한 70% 정도? 한60% 정도 완성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일을 하면서 틈틈이 만들기 때문에 완성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농막에 들여놔야 되는데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